제가 이렇게 텐션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탁 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왜 안 되는 것 같냐면 습관적으로 맞는 타이밍에 신경을 딱 쓰면 이게 몸에 배 있어갖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잡고 있다가 탁 놓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여기서 잡은 거예요. 이 오는 거를 잡지 말고 오잖아요. 그럼 오는 힘 그대로 이걸 원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아니 이론적으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어유 이거 잘 맞네. 내 제일 잘 맞지. 한 번 더 힘 주니까 잘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한 번 더 힘 주니까 잘 맞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우리 야구할 때 이제 야구에서 조금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안무를 좀 자꾸 이제 그 감이 양을 보이지 않아. 근데 이제 야구 배트도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접으면 빠가 치는 거지. 홈런을 치는 사람들은 절대 멈추지 않고 그냥 쭉 가다가 공을 때려야지 장사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맞아요. 네. 원리는 똑같아요. 커팅을 하면 안 되는, 이건 커팅을. 일단 원리는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잡았다 탁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탁 잡았다 가면은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가야지. 아, 이분이 아직 이제 이거를 깨닫고 그냥 보내시는구나라고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지금 치시는 거는 이렇게 갔다가 자꾸 이걸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된다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이걸 잡아가지고 딱 치는 순간 충격이 올 거잖아요. 내가 치는 게 야구와 공이 속도가 있잖아요. 야구는 투수가 던졌을 때 오는 속도가 있잖아. 오는 속도를 받아쳐야 되거든. 근데 그거하고 이러면 그것이 약간 틀리겠네. 틀리네. 그 감으로 자꾸 치려고 했더니 그래서 더 안 되는 거구만. 이거는 서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놓으면 그냥 내가 보신각종 타종하는 거랑 비슷해요. 보신각종의 그 무게, 그 타종할 때 그 나무로 때리는 그 무게가 이 무게가 들어가는 그 힘만으로도 그냥 다 때려버리는 것처럼 얘도 얘가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에 이 무게로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얘가 눌려 맞고 뭐 저 뻗어나가고 뭐 이러는 거지 그거를 내가 내 힘을 더 주려고 하시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내가 다친다는 거지. 그걸 들고 들어가. 텐스도 날라오는 걸 갖다 치기 때문에 맞는 순간 밀면서 치고 그런데 좀 있는데 좀 서 있는 거니까 그때 그런 동작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여기 무게가 있기 때문에 헤드 무게로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야구나 테니스보다도 더 멀리 때릴 수 있는 이유가 내 힘으로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헤드의 무게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무겁게 만든 거 아, 그래서 내가 힘이 그 타임으로 그 타임을 몸에 익숙해 있어서 그 타임을 치면 제가 지금 치는 거 보면 뭐가 강하게 이게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대로 쓱 따라 돌고 있는 거죠. 그 힘만 유지한 거죠. 아니요, 치는 게 아니고 놓는 거다. 이제 놓는 거. 그렇게 친다고 생각하니까. 네, 내가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 헤드가 때리는 거지. 내가 때리는 게 아니야. 아, 말 죽었어요. 스톱 페르노 라베르 이 아키 데 투.
Escucha. No, la mitad.